참선이나 기도를 새벽에 하면 좋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자시에 하라는 분들도 있는데 일반인들이 기도나 참선을 하기 좋은 시간대와 적절한 시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.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밤 11시, 12시 자시 기도가 잘 맞는 분도 있고 새벽 인시 기도가 잘 맞는 분도 있고 해 뜰 때 진시 기도가 또 잘 맞는 분도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사람에 따라 저녁 술시 7, 8시 기도가 또 잘 맞는 분도 있고 근데 이것은 나에게 잘 맞는다 안 맞는다 기준을 두는 방법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. 잘 맞는다 안 맞는다 기준은 왜 특별한 방법이 없느냐? 내 환경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. 내 환경이 밤 12시 자시에 기도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그 시간에 정갈이에서 기도하는 게 천문이 열리는 시간이니까 가장 좋고 또 나는 저녁 자시에 기도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사회생활 때문에 무리가 있다.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 정갈이 하고 하늘을 보고 간단하게 참 제가 축원문 가르쳐드렸죠. 베란다 창문을 열고 간단하게 천지 부모님 전 구하고 기도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좋고 또 나는 저녁에 일찍 자야 되기 때문에 늦게 자시기도도 할 수 없고 아침에도 여러 가지 조건상 할 수 없어서 저녁에 해야 되겠다. 그러면 자기 전에 목욕 깨끗이 하고 한 10분 정도 명상에 잠겨서 고요하게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 자기 마음의 원을 담아서 기도해도 된다는 뜻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꼭 자시에 해야만이 되고 꼭 인시에 해야 되고 꼭 저녁에 해야 되고 이런 법칙은 없다. 단 내가 영혼을 맑게 하고 큰 원을 담아서 할 때는 자시 기도가 가장 에너지가 좋고 그냥 일상생활의 기도, 평상시 기도는 꼭 굳이 자시가 아니라도 아침에 새벽에 해도 괜찮고 또 때로는 저녁에 해도 괜찮습니다. 그러나 내가 어떤 깨달음을 열고자 한다든가 큰 원을 이루고자 한다든가 큰 목적이 있어 할 때는 자시 기도가 가장 적절하다. 그 이유인 즉슨 자시에 천문이 열리고 축시에 지문이 열리고 천계어자 지벽어 축 인생어 인 자시에 천계어자 천문이 열리고 축시에 지벽어 축 땅의 기운이 열리고 인시에 사람의 기운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. 근데 큰 이념을 담아서 기도할 때는 천기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자시의 기도가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이제 내가 일상 매일 평범한 기도는 내 환경에 맞추어서 해도 된다 이 뜻이에요. 즉 내가 마음이 가장 편하고 가장 정갈히 할 수 있고 가장 이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해서 하는 게 가장 좋다. 근데 여러분들이 낮에 일하다 하려면 기운이 흩어지고 마음도 흩어지니까 어렵죠. 그래서 낮 시간은 참 적절하지가 않다고 볼 수 있고 그래 낮에 하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. 그러나 낮 시간은 기운이 흩어지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고 자시나 새벽 인시나 묘시 진시나 저녁 술시나 아니면 해시나 등등의 이런 시간들은 내 편리에 맞추어서 기도 시간을 잡아도 다 좋다는 뜻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매일 하는 기도, 평상시 기도는 내 환경과 조건과 편리성을 봐서 기운을 모아서 하는 게 적절하고 좋은 방법이지 꼭 자시에만 한다, 꼭 자시에 해야만이 좋다, 꼭 새벽 인시에 해야만이 좋다 이런 집착에 빠질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. 이해가 되시죠?